사업성, 수익성 각각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비례율을 이제 되게 중요시하고 네. 그다음에 일반 분양 비중이 높은 데를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걔는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거든요. 비례율이나 일반 분양 비중은. 근데 투자에서 얻는 수익, 수익성은 걔랑은 뭐 조금은 연관이 있겠지만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자꾸 이제 비례율 쪽을 보는 비례율 높은 데가 좋은 데다 이렇게 보는 경향인데 일단 두 개를 분리를 할 필요가 있고 비례율이 높은 데가 뭐 낮은 것보다 높은 데가 좋죠. 좋은데 이 비례율이 이제 다 끝나서 청산할 때 받는 청산금에 반영이 될 텐데 얘가 언제 청산할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준공도 언제 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런 비례율은 고급화한다고 뭐 조경 고급화하고 뭐 하면서 점점 녹아요. 녹아서 나중에 보면 다 어디 간지 모르는 그런 조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비례율은 거의 보지 않아요. 없다고 그냥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비례율이랑 내 수익에 대한 수익성은 다른 얘기고 비례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사업성인데 조합원들이 내놓은 자산, 땅이나 뭐 이런 자산을 투자를 해서 얼마의 이익을 얻었느냐. 일반 분양에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조합원 분양에서 이익을 얻기도 하고 총 이익을 총 비용 그러니까 공사비도 들고 사업비도 들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빼서 종전 자산으로 이제 나누는 비중. 각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현물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이익이 났냐.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고 반면에 이제 수익성은 내가 투자를 해서 얼마나 남았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수익성 계산하려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돼. 어떤 시점의 수익성을. 그래서 저는 이제 입주할 때 기준으로 이제 수익성을 보통 계산을 하는 편이고 입주할 때 시세를 좀 예측을 해서 그 가격과 내가 지금 재개발 입주권을 사는데 드는 비용, 총 비용, 뭐 조합원 분양가 프리미엄 더한 그 두 개 차이가 많은 데를 저는 찾았어요. 수익성이 높다. 투자금 작게 들고 그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사업성하고 수익성이 서로 다른데 이게 종종 이거를 막 섞는 경향이 있어서 두 개는 확실히 분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런 사업성과 수익성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구역은 사업성은 되게 좋은데 수익성이 떨어져. 어떤 구역은 사업성이 되게 안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수익성은 좋아. 이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두 개 다 좋은 구역은 그냥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투자하면 되지. 두 개 다 나쁜 구역은 걔는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뭐가 하나만 좋고 뭐 하나만 나쁠 때가 문제인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사업성이 좋다고 소문이 난 구역은 뭐 비례율 160%대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요. 수요가 몰리면 프리미엄이 올라가. 올라가면 점점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다 보면 총매가가 나중에 이제 입주했을 때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걔는 사업성은 엄청 좋은데 점점 이제 사업성이 좋다는 이유로 레드오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저는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이 구역은 무슨 비용도 소송도 많이 걸려있고 뭐 비용이 되게 많이 발생할 것 같아.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런 소문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권하지 않아요. 아, 여기 사업성 안 좋아. 근데 오히려 그런 구역이 그 권역 내에서 미래 시세가 제일 좋은 구역인데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프리미엄이 눌리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의외로 총매가가 굉장히 작은 경우가 있어요. 미래 시세 예측 시세는 높은데 그러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되게 커지는 거예요. 수익성은 커지는 거예요. 다만 얘가 진짜 사업이 진행이 될 건지를 이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뭐가 문제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고 꾸역꾸역 갈 건지 사업이 엎어질 건지 근데 적어도 사업이 되겠다 싶으면 오히려 그런 데가 블루오션. 그래서 저는 두 개가 부딪히면 수익성 좋은데 그런 데 위주로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대중하고 또 반대로 간 투자가 되는 게 이런 데는 사람들이 안 봐요. 사업성이 안 좋다고 하니까. 뒤지고 볶고 막 하고 있는 데는 사람들이 사실 일단은 배제하는 포인트 같은 게 있으세요? 사업성 검토를 할 때. 사업 시행인가까지 난 거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 거고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변수를 보는 건데 그 발생하는 이제 비용 예상되는 뭐 소송이나 뭐 지연가산금 이런 이슈들이 사업장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걔가 지금 나오는 이제 일반 분양가 기준으로 커버할 만하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정말 문제인 이제 구청의 회의록이나 뭐 그런 걸 좀 뒤져보다 보면 어느 정도 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아 얘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판단하기에 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막 붙어 있어. 그런 거는 그 판단을 해야죠. 리스크를 좀 감안하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갈 사업장이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입지가 좋으면 꾸역꾸역 그래도. 네, 그러니까 입지가 주변 시세가 나오면 그냥 가요. 추가 분담금이 나와도 그냥 가요. 사업성이 안 좋다가 아예
제가 제일 후회하는 게 다 봤는데 사업성이 안 좋아. 그런 패스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의미가 없는데. 가해 사업이 있고 주변 시세가 받쳐주는데 그런 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일반 분양 비중이 20%밖에 안 돼서 사업성 안 좋아. 그렇게 포기한 데가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아깝죠. 엄청 좋은 데인데 주변 시세 받쳐주고. 그래서 괜한 어설픈 지식으로 비율 따지고 사업성 따지고 이게 의미가 없다. 또 주변 시세 받쳐주고 일반 분양가 나와서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런 데는 가니까 수익성을 판단해서 가라. 그게 훨씬 맞는 투자 같습니다. 저희 초보자분들이 예. 이 재개발 물건을 좀 찾을 때 주의해야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처음에 잘 모르니까 부동산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부동산에서 하는 얘기를 막 듣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절반만 믿고 절반은 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들었던 예처럼 이 구역에 알아보러 갔더니 여기는 사업성이 안 좋으니까 보지 마.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기회를 날려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들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을 해야지 조합도 알아보고 판단을 해야지 부동산에서 하는 정보만 믿고 아예 거기서 생각을 딱 닫아버리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소장님들이 굉장히 좋은 파트너이긴 한데 하는 말씀을 100% 그냥 다 신뢰하지 말고 듣고 직접 확인하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개발 투자 전에 제일 많이 방문하여 정보를 얻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물건 소개해주는 중개사무소입니까? 아니면 시군구청입니까? 조합사무실입니까? 일단 저는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현장을 그렇게 많이 안 갔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 갈 때는 매물 알아보러. 재개발은 이제 손품이나 이런 분석에서 다 끝나고 여기 해야겠다. 그리고 네이버 이제 부동산 뒤지다가 괜찮은 데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해서 그쪽이랑 약속 잡고 가서 매물을 파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았고 매물 확인하는 거 외에는 그다음에 이제 조합 사무실에 가서는 내가 여기를 투자하기 위해서 그때 현안에 대해서는 물어봐야죠. 내가 1+1 투자를 하려면 예. 1+1 주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지금 여기가 설계 변경을 지금 이제 하고 있다면 설계 변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거 정도는 이제 조합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뭐 현장에 가서 뭐 입지를 보고 뭐 그런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이제 온라인상에 다 확인이 되는데 제가 생각한 가설을 그냥 확인할 정도지 현장에서 다 뭐 답을 얻고 새로운 영감을 얻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주까지 너무 오래 기간이 남은 그런 데를 투자를 한다면 전세를 놔야 되니까 전세를 어느 정도 놓을 수 있는 집인지 그런 거 정도 확인을 했죠. 재개발은 특히 네이버나 이런 데 다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만 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 찾으러 갔었던 거가 주로 갔었던 이유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 처음 투자를 할 때 너무 이제 어려운 걸로 접근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막 힘들어지면 다시는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처음 투자를 한다면 자기가 잘 할 수 있고 좀 쉬운 것부터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초보가 하신다면 저는 이제 1+1이 저는 다각으로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편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건데 처음에 이게 막 꼬이고 막 그래서 뭐 데이게 되면 다시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계속 이제 좀 쉬운 걸로 처음에는 접근해서 한번 성공을 하고 계속 이렇게 경험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주택자도 취득세 부담이 있는데 재개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재개발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세금 규제? 세금 규제 어느 정도 좀 약간의 사각에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의 경우에는 이제 관리 처분한 입주권은 2년이 지나면 일반과세, 중과지역도 일반과세로 매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 입장에서도 이렇게 멸실이 되거나 그러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토지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굉장히 재산세가 내려가고 건물이 있다고 해도 지금 현재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재산세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좀 장점이 있고 취득세 입장에서도 일반 주택이 이제 살아 있을 때는 주택에 다주택자 이제 중과세율을 받지만 재개발 매물 중에 이제 무허가 주택 뚜껑이라고 하는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 좀 낮은 세율 12.4%보다 낮은 세율을 4.4인가? 적용을 받고 토지의 경우에도 4.6%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멸실이 되면 토지밖에 안 남잖아요. 그것도 4.6%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찾아서 다주택자 관점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약간의 이제 낮은 세율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하죠. 본인도 다주택자이시잖아요. 예. 예. 저는 일단 지금 개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다 끝냈고 끝내서 다 이주하고 이제 멈췄고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는 거는 1.1% 위주로 하죠.
공주가 1억 미만. 12.4% 내기에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예. 그럼 물건들을 찾을 때는 일단 손품으로 좀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예, 다 손품으로 이제 검색을 하고. 각 구역을 보고. 예, 그리고 저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 매물.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필터를 걸잖아요. 다가구 재개발 걸어놓고 그냥 계속 지도만 보는 거야. 금액대 뭐 이렇게? 펼쳐놓고 그냥 계속 보다 보면 뭐 희한한 것도 많이 걸리고. 근데 예전에는 네이버 지도에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그걸 빼버려서 좀 짜증이 나요. 아, 네. 정권 바뀌어서 이제 다시 넣어줄 겁니다. 이제. 그래요? 프롭테크 앱이 또 잘 됐으니까 거기는 표시 다. 네. 아실 같은 경우 최근에 지정되는 뭐 신통 계획도 다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개 보고 이게 비교해서 이제 맞는 거 찾아야 되니까 그런 게 짜증나는데 그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냥 매물 계속 찾아서 봐요. 그제도 찾다가 좀 희한한 것도 발견하고. 희한하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희한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싼 거. 말도 안 되는 매물. 눈먼 물건 소위 말하는? 예, 네,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나왔는지 이제 궁금해졌던 거군요. 왜 나온지도 알죠. 아. 걔가 돈이 될 것도 알고. 네이버에 그런 것도 뜨는군요. 네. 눈먼 물건이.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느냐 그 차이겠죠. 얘에 대해서 얘가 왜 이 가격에 나오고 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면 걔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왜 뭐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가죠. 입주 직전에 입주권. 이 지역은 분양권도 전매가 풀려 있고 입주권도 전매가 풀려 있는 데예요. 두 개가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분양권이 우세해요. 왜냐하면 투자금도 적게 들고 취득세도 바로 안 내고 입주권은 항상 뒷전이 항상 밀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입주가 2개월 후예요. 2개월. 2개월 있다 입주하면 똑같은 그냥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두 개 시세가 달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관념 때 입주권은 투자금 많이 들고 비싸. 이런 고정관념 때는 아예 안 보는 거죠. 분양권만 보고. 그 가격 차이가 1억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2개월만 있으면 똑같은 아파트 1억 똑같아지는데. 그런 것도 네이버에 올려놓는구나. 그런 거는 그냥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얘가 차액이 1억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아니라 입주권, 중도금 잔납한 입주권. 그러면 중도금 잔납하면 안 보죠. 근데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중도금 잔납했다는 거는 이자 후불이라면 이자 1,000만 원 정도를 내가 안 내도 된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샀을 때. 근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에 중도금 잔납하면 안 좋은 거. 얘는 보지 마. 그래서 이제 걔는 안 보죠. 오히려 그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되게 빨리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좀 보수적으로 나는 관리 처분인가 전후로 본다 하시는 네. 분도 계신데 최적의 재개발 매수 타이밍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 그런 건 없고 자기 스타일대로 초기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안정적으로 관리 처분 다 나고 비용을 더 주더라도 그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뭐 자기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고 제 스타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 시행인가가 난데 그다음에 감정평가 직전 그 사이에 대부분 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인가가 난데는 조금 안정적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뭐 아까 얘기한 그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다면 수익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위주로 저는 투자를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최적의 투자 시점은 그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괜찮은 물건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좀 네, 판단하세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은 다들 아시겠지만 랜드마크 아파트 기준으로 그쪽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된다 기준을 잡고 네. 그다음에 내가 이 입주권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 내 숫자가 다 오픈되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돼요. 조합원 분양가가 있고 프리미엄 있으면 두 개 더하면 내가 사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해서 얘가 뭐 차액이 있으면 얘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이 랜드마크 아파트보다는 비싸질 거 아니에요. 얘가 10년 차 랜드마크 아파트보다는. 그러니까 근데 얘보다 한 뭐 2억이 싸. 그럼 2억을 안전마진으로 생각하고 이제 플러스 이제 입주했을 때 연식만큼 또 차이가 날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판단을 할 수 있죠. 얘가 10억인데 입주권 사는데 7억이야. 그러면 3억의 안전마진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돈이 있다면 그런 건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숫자가 없으면 조합원 분양가도 아직 안 나오고 이제 프리미엄도 얼마인지 몰라. 감정평가 안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예측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높인다면 그게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죠. 감정평가 예측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또 재개발 책에 써져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핵심은 사업으로 인한 배제를 한다가 핵심이에요. 그 구역 안에 시세로 얘를 예측하는 구역 안에 공동주택 가격 그걸로 예측하는 거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분은 뭐를 하냐면 그 구역 외까지는 되게 좋아. 구역 외에
시세로 어느 정도 비슷한 빌라라면 빌라의 시세를 예측해 놓고 거기에 실거래가와 또 공주가의 비율을 구해서 또 여기다가 또 곱해. 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핵심이 여기에 대한 이제 이익을 배제를 하는 건데 이익을 일부러 배제해 놓고 다시 이 재개발 지역의 공주가의 그 비율을 또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익이 다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되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재개발 지역 외에 샘플을 다 뽑아서 개에 대한 이제 실거래가의 평균을 구하면 돼요. 구역 외에? 네, 구역 외에. 같은 입지를 공유하는 구역 외 지역의 실거래가를 다 뽑아서 근데 내가 지금 구하려는 이거랑 비슷한 거를 뽑아야 될 거잖아요. 얘는 10평짜리 빌라인데 20평짜리 빌라는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를 어떤 샘플을 뽑아야 되는지 그거를 잘 결정을 해야죠. 다가구 주택이라면 어떤 거를 비슷한 거를 뽑아서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비슷한 샘플을 최대한 다 뽑아서 비교해서 평균을 내면 얼추 맞아요. 그게 감정평가하는 원리고 실제로 감정평가사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감정평가사 때 몇 명 이제 물어봤어요. 검수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개발의 감정평가의 목적이 좀 일반 감정 경매나 이런 감정평가와는 다르게 조합원들의 자원을 배분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느 정도 동일한 기준으로 얘를 뽑지만 그 사업 그 구역이 좀 더 이제 사업성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일부분 조금 업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다운될 가능성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는 좀 있어요. 감정평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그걸 다 자료를 확보를 만들어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가서 보고. 가서 보고. 대상이 몇 번째 어인지는 모르잖아요. 네이버에 노출돼도 다가구 주택만 있지. 그렇죠. 얘 위치는 안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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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장 가서 이제 위치까지 다 확인하고. 그 실거래 뽑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프롭테크 앱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부동산 플래닛도 있고, 디스코드 있고, 뭐, 랜드북도 있고, 그런 거 통해서 맞는 시세 뽑아서 작업하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